선수 만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3년 동안 조직 기반을 다지고 사업 개발을 위해 나름 노력을 많이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가슴을 저립니다.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발기인들과 오랜 기간 정관 작업을 했던 일, 설립 초기 법인 허가 등 각종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애쓰던 일, 또 회원 확대 및 조직 보강을 위해 회원 인센티브를 개발하던 일, 세한총연의 비전을 수립하고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한총연을 홍보하고 협조를 받기 위해 전관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일들,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세한총연이 설립 초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인의 대표단체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미력 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간 부족한 저와 세한총연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라 그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회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그동안 3년의 임기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고상구 회장님은 많은 역량을 지니신 훌륭한 분으로서 세한청년의 위상을 높이고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한 회장 여러분, 세한청년은 2021년 10월 1일 창립된 이래 세도를 맞았습니다. 세한청년은 전 세계 한인 회장님들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재외동포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워크숍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한해 역할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다지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네분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한국에 계신 동안 건강하시고 모국의 가을 정치를 흠뻑 느끼시는 보람있는 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신상만 회원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